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위인 형제님이 감옥에 있을 때 금식 중에 일어난 놀라운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했다. 그래야만 지평선에 몰려드는 폭풍구름에 맞설 수 있었다.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란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이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난양 감옥에서 첫날을 맞이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 내가 금식기도 하기를 원하신다고 느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중국의 모든 가정교회들이 승리를 거두기를 바라고 계셨다. 1984년 1월 25일 저녁 나는 감방에서 금식에 들어갔다. 즉시 허기가 힘을 합치고 유혹이 꼬리를 물고 다가왔다. 너무 배가 고파 견뎌내지 못할 것만 같았다. 금식을 시작하기가 무섭게 나의 결심을 무너뜨리려는 쓰라린 시험이 닥쳐왔다. 그날 저녁 감옥 소장이 다가오는 설날을 기념해 죄수들에게 인정을 베풀겠다고 한 것이다. 그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여느 때의 식사와는 좀 다른 괜찮은 음식을 제공하라고 했다. 죄수들마다 돼지고기 수프에 샐러리와 만두가 하나씩 주어졌다. 그것은 굶주린 죄수들에게 굉장한 진수성찬이었다. 음식이 오기도 전에 향긋한 냄새가 복도 끝까지 진동했다. 음식이 도착하자 죄수들은 탐욕에 찬 늑대처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고 그릇을 혀로 말끔히 핥기까지 했다. 사탄이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설날이잖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저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어두는 게 좋아. 하마터면 유혹에 넘어갈 뻔했다. 허난성 북동 지역에서 체포된 이후 나는 먹은 것이 거의 없었기에 체중이 많이 줄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몹시 허기져 있는 데다가 여기저기 얻어맞아 피멍이 들고 탈진한 상태였으므로 몸을 돌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나도 모르게 음식에 손을 대려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즉시 기도하고 선포했다. 배고픔의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썩 떠나거라. 나는 수프와 만토우와 샐러리를 간수에게 되돌려주며 말했다. 내 몫을 이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그러자 배고픈 고통이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이 감옥에서 음식은 곧 죄수들의 신이었다. 내 몫을 양보하자 갑자기 나를 대하는 죄수들의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정신없이 식사를 마친 후 체포된 이유를 물었다. 당신같이 착한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와 있어? 나는 주님의 선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의 부탁을 받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위인 형제님이 감옥에 있었을 때 금식 중에 일어난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